궁금한 거 모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리팩터 타임즈를 포함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 지금 10편째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행히도 자꾸 왜 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저희 대표님께서 즐거운 주제를 저희에게 던져주셔서 이 귀도 호강하고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연도별로 물론 그 시대 당시에 진짜 오리지널 기타를 가져다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특징들을 잘 살린 리슈 모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61년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게 1961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운드 램 또는 슬랩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사용되었던 마지막 해이며 60년대 스트랫의 새로운 시대를 연 시기였습니다. 네. 깁슨의 ES-335 모델은 60년대 초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63년 바디 쉐입이 변경되기 전 보다 둥그런 뿔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장 전통적인 ES-335 쉐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1961년 출시된 상징적인 기타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기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타임머신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릭.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61 ES-335 리슈 모델입니다. 네. 뭐 둘 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명기죠. 네. 진짜. 가볼게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대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이 은총 씨한테도 궁금한데 만약에 평생 한 대의 기타만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다 살고 이제 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다른 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레스폴 커스텀을 들고 가겠지만 335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335로 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은총 씨는 한 대를 만약에 가지고 가야 된다. 평생.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평생 가져가야 된다면 역시나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약간 아직 좀 궁금한 게 제가 깁슨 웬만한 거 다 써봤는데 오사를 못 써봤어요. 그러니까 오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오사는 블랙뷰티 오사입니다. 그 기타를 소유하고 있는 분 거를 쳐보거나 리뷰 때 정도 쳐봤지 제가 실소유를 못 해봐서 아직은 그 오사까지 좀 경험하고 말씀해보고 싶기 드리고 싶긴 한데 현재까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그 레스폴 뭐 물론 오그 레스폴이 두 대인데 뭐 둘 중에 한 대를 평생 쓰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근데 개인적으로 관짝에 내 기타를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만약에 제가 죽게 되면 그 기타가 세상에 역시나 남아서 다른 사람이 연주해서 계속 그 기타가 살아있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좀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물론 정말 하이 커리어의 연주자라든가 뮤지션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음악판에서 계속 음악 연주를 계속했던 사람으로서 그 기타도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연주가 되다가 좋은 후배든 동생이든 아니면은 뭐 사실 제가 죽을 때쯤 되면 후배들도 많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새로운 젊은 세대 다음 세대한테 그 기타가 가서 넥도 안 부러지면서 넥부도 안 된 깁슨 상태로 계속 연주되고 그 연주자도 제 뜻을 이어받아서 어느 지점이 됐을 때 또 좋은 연주자를 넘겨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 다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현피디님이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 이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에서 오는 이 아름다운 사운드 이건 사실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335랑 355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335를 좀 오랫동안 써본 경험이 있고 물론 이게 335가 어떤 게 있냐면 뭐 5933부터 6133부터 좀 나뉘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355가 좀 자극적이거든요. 소리가 좀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 335로 치면 그 특유의 그 안정감 아 이거지 라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335를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355의 그 사운드가 저한테 뭔가 더 확 와닿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5구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335가 뭔가 당연히 다르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57 블랙뷰티를 드릴 게 아니고 54 블랙뷰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거는 355 블랙이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타 깁슨 컬렉션에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만들려고 한 거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355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트랜 유저든 깁슨 뭐 레스폴이든 뭐가 됐던 간에 좋아하시는 유저든 간에 이 세미 할로우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이게 335를 좋은 335를 순간 달라져요. 와씨 이게 뭐지? 그게 재즈를 하든 맞아요. 뭐 락을 하든 브리티시 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블루스를 하든 335는 뭔가 이게 사람의 그 어떤 여기를 막 긁는 그게 있어요. 뭐 강인한 소리, 뭐 거친 소리부터 해서 멜로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장르가 다 되는 기타다 보니까 현PD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뭐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조합이 조금 재밌어요. 그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현PD님과 저가 참 깁슨을 사랑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떠한 유저의 입장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좋아하는 유저가 깁슨을 하나 드릴 때에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존 메이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존 메이어도 자신의 스트랩을 가지고 있지만 공연 때 이제 이 붉은색 컬러의 335를 들고 나와서 에이노 선샤인이라든가 뭐 여러 그외 다른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가 메인인 기타리스트가 저는 레스포를 연주하는 게 생각보다 뭔가 이게 왜 그렇게 병행하면서 쓰는 기타리스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스폴 연주자가 잠깐 스트레스를 쓰는 경우는 있는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유저가 공연 때 레스폴 들고 나오는 거는 저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의 음악 하는 친구가 락 쪽은 잘 모르겠지만 들고 나올 땐 대부분 다 할로우 바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요 스트라토캐스터를 굉장히 잘 쓰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맞지 않겠는가? 뭐 저는 오늘 형님 뭘 느꼈냐면, 이 61년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나면서, 아, 이제야 내가 알고 있던 로즈우드 지판의 사운드가 고스란히 연출이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특히나 리어 픽업에서 약간 그죠? 이 공격적으로 맞아요, 쏟아지는 맞아요.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이게 로즈우드 지판의 내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사운드였지.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운드였지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형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두 기타 사운드 들으시면서 형님의 이 61년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왜냐면 저희가 연도별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61년 33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더이 주제에 맞춰서 보여드리려면 빅스비라든지 비블로라가 달려있는 335를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쉽게 그렇게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예전에도 335가 59335랑 63335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리이슈가 됐었고요. 6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이슈가 된다기보다는 이 가장 변화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시기였냐면 옵션들을 계속 때려 붙이는 이 335에다가 이 비브라토 함들을 붙여서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옵션들을 붙여서 판매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기타일 수도 있겠는데, 이 기타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50년대와 60년대를 연결하고 있는 브릿지 같은 기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59년 335와 63년 335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사이에 이 공백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 친구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야, 진짜 팬더의 로즈우드의 진수가 보여지는구나. 이, 뭐, 이, 59 스트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지만, 59 스트랩이라든지 60 스트랩은 약간 가교 역할을 했다라면, 얘는 이제부터, 진짜다. 나는 로즈우드다. 라는 걸 60년대를 보여주는, 시작한다. 느낌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현 PD님이 이 아무래도 이 깁슨의 역사도 잘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또 이쪽 업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걸또 정리해 주시는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어쨌든 사운드는 사실 뭐 길게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아는 소리. 뭐 여기서부터는 사실 너무나 현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EQ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맞아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좀 쉬워지는. 그러니까 뭐 고민 안 하고 요 모델 사면 되겠지. 335도 그냥 맞아요. 이거 사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 느낌이지. 59 살까 61 살까는 조금 다른 영역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타 두 대가 연주자로 하여금 주는 안정감이 가장 이제 많이 올라오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리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시대 기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50년대, 57년도부터 지금 61년도까지 쭉 한번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른 또 연도에 그죠? 아이코닉한 해야죠. 기타들을 소개시켜드릴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 블레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